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베트론이고, 예. 네. 36,481원에 40%입니다. 아, 이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약간 그것도 있긴 있는데, 네. 그냥 저는 중진에 안 가면 내년까지 안 들고 가볼까 싶어서 그렇게. 아,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지금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꺾인 자리예요.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가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고죠.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 회사의 결국은 매출과 실적인데 좋진 않아요. 기대감 때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네. 위치적으로 볼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산 사람, 만 원에 산 사람, 2만 원에 산 사람, 3만 원에 산 사람, 3만 5천 원에 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정도의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게 좀 밀릴 확률이 많아요. 이 파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얼리어트 파동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이 반등이 들어오거든. 이 중간가 반등이라고 또 중간가 반등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을 들어서 물량을 주기 위한 그 기법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쓰는. 그래서 이제 이 고점과 저점에 중간까지 올려놓고 또 밀리고 또 저점과 고점에 중간까지 올려놓고 밀리면서 이 추세 자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여기는 고점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이 종목은 하나, 둘, 이 고점 찍고 하나, 둘, 세 번,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이게 하락 3파라 그래요. 그 파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파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중간 값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안에서 뭐가 많아요? 양봉보다 뭐가 많나?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음봉이 많죠? 예, 예, 음봉이 많아요. 음봉, 음봉. 빨간 거. 파란 거. 예, 예. 빨간 거보다는 어때요? 음봉이 많잖아. 둘,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많죠, 여기. 봉이 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사는 각 구간에서 봐봐. 여기는 음봉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또 음봉이죠. 예. 음봉과 음봉이 양봉을 다 감쌌죠. 아, 예. 예, 예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죠. 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버거운 자리예요. 왜? 여기 보면 35,000원에 이게 빠지고 여기 올라가면 밀리고 여기 올라가니까 밀린 거잖아요. 이 자리는 무겁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음봉과 음봉을 양봉이 다 감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의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다음에 여기는 변곡점이에요. 한 번 더 밀리면 밑으로 밀려요. 2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까지 들고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내년까지 만약에 들고 가려면 저는 이거 안 들고 가고 2차전지 들고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다음에 내가 내년까지 들고 갈 거면 굳이 얘를 들고 가지 않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고 가고 대웅주가 지금 뭐 50% 빠져 있는 자리,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이런 걸 제가 저는 1년 동안 들고 갈 게 우리한테 확률이 좋아요. 얘는 기대치가 4배, 5배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짝... 지금 앞으로 뭐 나올 게 계약권하고 뭐 이런 게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문의 주식을 팔고 소문난 장치 내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진짜 진주 같은 경우는 소문 나지도 않았어요. 계약권을 뿌리지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좀 현명하게 생각해 보죠. 이게 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까지 4배 올랐거든요. 그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부 됐다고 생각을 예,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짝사랑하면 안 돼요 주식은. 정말 네, 제가 이 종목만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거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내가 이걸 기대가 큰 것들은 나쁜 거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나는 어떻게 좋은 것만 찾으려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것만 예. 보이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우리 선생님은 지금 좋은 것만 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이 기대치예요. 예. 주식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거 기대감 희망이에요. 진짜 나중에 되면 정말 큰 나한테 이제 이 손실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한 가격에서 좀 팔아 판단해야죠. 앞으로 1년 될 거를 보고 투자하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올라갈 확률이 많냐 떨어질 확률이 많냐 지금 보이는 가격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만들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